좋아졌어. 어머나! 어젯밤 난 내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도는 불빛을 바라봐. 나 혼자 울었었지. 나도 이 세상을 다 이겼다. 바꿀 수가 없었는데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글쎄 없는 것처럼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울었었지. 이제는 말 틀렸어. 이제 왜 안 되지? 저번 대전잖아.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해주신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너의 손을 잡고 춤추네 말다. 해라와도 너의 모습을 왜 안 넘어왔니. 어젯밤 파티 아주 잘 돌아가. 너도 어젯밤에 내가 싫어졌어.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쉴새 없는 음악선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울었었지. 덩치 있는 소방차 아니어도 우리 그 시절로 한번 가보는 괜찮죠? 출발! 출! 영화 멋지게 이거 쳐도 돼요? 이제는 음악을 좀 올려주세요.
내게
와나 죽어라 맨날 낮처럼 창백한 나이에요 우리 주말에 여러분 스트레스 좀 풀어볼까요? 다 같이 한턴을 한번 해볼까요? 한턴! 한턴! 한번 더 한턴! 미쳤어 바람 쉬어라 사랑할 기쁨 되돌아서 멀리의 옛모습 머리결 흙끝처럼 날리고 되돌아서 너의 옛 모습 해변 오면 보면 너의 생각 너의 생각 오신 분들 정말 7곱하고 다 좋아하시거든요. 한번 더 갈까요? 네. 네. 이번에는 막 저 박상규 선배님 노래 중에서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보게 친구 우리 웃으나 보세. 아마 옛날 정말 그 임성훈 선배님 그 시절에 아마 많이 들었던 노래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상규 선배님의 친구야 친구 먼저 달려갑시다. 갑시다. 한번 더. 렛츠. 어쩌자 했다 지나 해변장 시절에 누가 떠나기로 했지 호흡하고 부르지 옥창이 사랑하는 친구야 친구 차를 타고
마세요. 거기 현타도 없어. 사랑스러운 회사에 오셔서 말씀을 너무 어려워요. 고장하시죠? 정말 멋있어요. 아, 아니, 아, 사모님 그때 봤던 여자 아닌데? 아니요. 생각에 몸매가 얼마나 멋있나? 아, 동생이야? 나 여기다 보면 안 돼. 이제는 갑니다.
제가 옛날하고 변함없이 그 노래. 왜냐면 나는 이렇게 팬들을 정말 좋아하나 봐. 이상하니 나는 돈 될 때만 가면은 이렇게 운이 있나 봐. 다 뭐 멘트 하는 게 진짜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달라고 그런 게 아닌데, 옛날 그 추억이 그리워서. 하나 더 할까? 옛날 그 우리 기억을 생각해서 그 태진아 선배님의 애인이라는 거 트로트로 한번 더 갈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래 하면은 사모님이 또 5만 원 준다. 진짜 저분들은 내가 그래서 저 진례권님 꼭 이분들 저 기억해 놔야 돼. 어디 가면은 진짜 매너 좋지, 사람 진짜 괜찮지, 배움이 있고. 예. 그리고 이런 각설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안 가. 그러니까 보기 막 그래. 이번에 왠지 벤츠 탔잖아, 벤츠. 예. 중고 2천만 원짜리 샀잖아. 예. 저번에 저기 하고. 왜냐면 각설이 돈 다 써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나 이번에는 우리 사모님이 준비해. 예. 왜냐면 사모님이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예. 신랑 몰래 옛날 애인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꼭 그 노래 태진아한테는 안 시킨대요. 나한테만 시킨대. 자, 오리지널로 갑시다. 사랑해서는 안 되나요? 태진아 노래 가겠습니다. 에이! 촬영! 이쪽을 보고 경례. 사모님! 엠마 어떡아! 어떡이니? 그 꽃이 나가면 안 돼. 5만원 나가야 돼. 왜냐면 좀 이따가 이제 돈. 나 이러다가 진짜 나쁜 새끼 같다. 아무리 코로나하고. 기타 치면 5만원 나와. 기타 치면서 사랑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저지라라고 어떻게 안고 오셨으면 엄마는 나오는데 저지라라고 큰일 가는 거 같고 누가 누구? 강주님이 강주 꼬꼬치님이 그렇게 정말 사람 진짜 괜찮다 나 이거 나 겨울에 잃었거든 나 자주 와도 되죠? 야 정말 이거는 그럼 이건 개인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개인 가지라는 거예요? 개인 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같이 나눠야 된대? 나소리한테 시켜주시라고 안 시켜. 그 집 안. 거지들이 먹는 밥. 하여튼, 너무, 꼬꼬지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어디 보고 해야 돼요? 아, 이쪽을 보고요? 아, 거기 꼬꼬지님 와 계셔요? 시부랄 농구냥이 뭐라고 안 하면, 아, 대미 형님, 정일리님, 캔디, 정일리님. 아, 근데 왜? 내가 신방이 아닌데, 아이고, 본고님 다 들어오셨는데, 내가 한마디 큰일 날 뻔했네. 어이구, 정말. 아이, 고맙습니다. 본고님, 예, 고맙고요. 꼬꼬지님, 5만원 잘 쓸게요. 예, 예, 예. 아, 10만원 줬는데, 5만원, 예, 예. 아니, 여기, 5만원만 갖춘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 그러면, 거지들이 먹는 급지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꼬꼬지님 신청곡 가겠습니다. 재료! 고맙습니다, 꼬꼬지님! 열심히 할게요! 갈게요!
배우고 싶으러 온다. 네, 저를 씹으려고 수리견이 일하고.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죠? 정말 원래 이 노래는 우리 각설이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고인이 되신 춘삼 단장이 이 노래를 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뭐 있어 그 집안 그런 노래들을 참 좋아했어서 우리도 저희도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지성님 노래 원래 이제 이 노래가 옛날에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버디님 팀에 제가 그 투입되면서 그때 이 노래를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리고 이재성이가 요즘 돈을 많이 벌었다잖아요. 예. 누나들 또 신곡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불러줄게. 그럼 바로 돈 된다. 예. 근데 얼굴 보니까 진짜 뜰 것 같아요. 예.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예, 그냥 쓰는 게 낫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제가 원래 이제 하는 그, 제가 이제 우리 저 전파리 하면은 전부 다 뭐를 원하냐면은 아주 긴 놈을 좋아합니다. 우리 팬들은. 그죠? 방송을 들으신 분도 그렇고 보신 분도 그렇고 옆에서 응원하신 분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전파리만 나오면 7080 긴 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우리 단장님과 얘기해서 우리 콩스님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못 가게 해가지고 딜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긴 놈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12곡으로 돼가지고 그 12곡 하면 씹으라 한 1시간 40분 걸리는데 나 뒤져버리는데 예. 그 제일 처음에가 메디지로 되세요. 1번으로 들어가면 쭉 내려가면 네라고 됐어. 네. 네가 뭐냐면 고인이 되신 우리 함중화 선배님 노래가 참 좋습니다. 내게도 사랑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햇살. 그 다음에 영일만 친구 방황.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그 젊음을 보내드리는 젊은 그대 이렇게 이제 메들리로 엮어졌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그래. 그러면 음악 마지막 곡으로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누가 마이크 잡죠? 바로 아 나서리님이 아 그렇군요. 네. 저 나서리님이 여기 저 끝나면 또 바로 여러분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장이 뭐 이렇게 합시다. 그 저 죄송한데 궁순이님 그 저 조문님 그냥 옷 안 벗어도 돼요. 오늘 주말날 때 오세요. 왜냐면 지금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오세요. 왜냐면 내가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여기 이렇게 문지르러 따라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줄 몰라. 우리 군수님 팀이 뒤에다가 마이크를 내가 고향 하는 동안에 이제 좀 올라오셔가지고 왜냐면 야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예. 괜찮아요. 네. 예. 괜찮아요. 예. 키가 좀만 해갖고 그렇게 안 올려도 돼요. 예. 예. 여기 짝이세요? 좀만 더 빠르게 가자! 나가끔씩 울었을 때 I love you
항상의 뚜렷이다. 저 죄송한데 어머니 단장님 혹시 본인 일 있으면 저줘요. 조금만 다 돈 모아보자. 형님이 계속 오시면 돼요. 아 제가요? 어쩌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역시 여기 단장님이 그냥 어머니라는 분이 그냥 계신 게 아니군요. 내가 전국을 얼마 전에 깡통 나 갔잖아요. 우리끼리지만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다. 정말로 정말 고맙습니다. 손님이 팁을 두 개 줬어. 5만원짜리 두 개 줬어. 그러면 끝났으면 이걸로 우리가 이제 뭐 좀 나누면 되잖아. 네? 10위까지 쫓아와서 아까 양말 속에 넣은 거 내놓으라고 쌍놈의 새끼가.